Hello guys,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Today we're gonna explore Istanbul. We're going to Taksim, to the best doner place in Istanbul, and I'm gonna show you the best kebab in town. Oh, 안녕하세요. Hey, isn't this my camera? No, it's my camera. Hey, look at that, they are all Korean. Oh, 안녕하세요. Hey, what's that, bro? Where's my camera? What's that, bro? Oh, shit! Oh, 지금 저 사기꾼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Hey, bro! 죄송합니다. 제가 꽁트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여기 이스탄불을 떠나서 불사라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여기 게스트하우스 마지막인데 오늘 여기 이스탄불을 떠나서 여기에서 한 두세 시간 걸리는 불사라는 도시에 가볼까 합니다. 이제부터 터키를 이렇게 제 나름 방식대로 돌면서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갑작스런 이 허접한 이 꽁트 오프닝 죄송합니다. 69리라 즉 5,500원짜리 터키 여객선의 퀄리티는 어떤지 한번 짧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54를 찾아야 되고 A54? 오, 거의 맨 앞쪽에 있네. Excuse me, I think this is my seat. Yes, A54. Yeah, A54. Sorry. Yeah. 제가 이게 앞에 보통 앞에 여기 나와 있지 않나? 57호님한테 실례를 보냈네요. 제가 54호인데 무안하다. 이게 터키 여객선이고. 아무튼 뷰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한 호텔입니다. 지금 여기 매점에 왔는데 매점에는 Will you like to see? 메라바? 메라바, you finish? Oh, no, I'm just taking a video. Okay. Good. 차이를 늘 그렇듯이 팔고 오렌지 생과일 주스를 팔고 이런 데는 다 비싸겠죠? 비싸도 싸다. 터키의 진리입니다 이게. 저는 드디어 지금 이 배가 부르사 이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와, 여러분 드디어 바다 냄새. 이스탄불 지나 이 부르사가 있는 이 지역으로 도착했습니다. Apple is F3. F3. 와, 친절해. Yes, Apple is sorry. Over there? What beer? One, three? Yeah, look. Three? Oh, okay. 테셰큘라르. 키키마르 여기다. 같이 가주시기까지 하다니. 슈는 아르카스인데기. 아르카스. 오케이. 테셰큘라르. 아, 미쳤다. 터키의 정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지 은근히? 아, 이쪽으로 가도 되나? 분 아카다? 버스 티켓? F3? 부르사. 버스. 1 person. 드디어 받았습니다. 빨리 가자. 테셰큘라르. 또 들어와요. 나도 백 열어. 1번역에서 내려요. 테셰큘라르. 아, 저 엄청 고마운 기사님입니다. 저한테 저를 계속 기다려주고 저 때문에 기다려준 건지 늦게 출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가 느낌 바이브 좋은데? 필리핀 바이브가 나는데? 아, 설레.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낯선 곳을 보면 막 진짜
기분과 에너지가 너무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도시 내에 있는 계곡인데, 아 이분은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시네. 여기서 보면은 와, 바베큐를 굽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여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네요. 오, 추억 규제. 아, 바베큐라는 시해 바베큐라. 와, 색깔 난다 진짜. 예예. 예. 좋네 좋네. 와, 이미 구운 건가? 아, 주인. 예예. 어, 해시큘라. 안녕. 렌. 탈레. 와. 해시큘라르. 예. 봐봐, 글래 글래. 공이 또 내려가고. 저 친구는 지금 자기가 늘 그 친구처럼 여기던 소중한 공을 잃고 굉장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 메라바. Your voice over there. 마치 떠나간 연인을, 마음이 떠나간 전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간절함 보이시나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원래. 어, 드디어 공을 찾았네요. 오, 물 안에 빠져서 찾았네요. 와우. You good. 좋기. 야, 이 공을 향한 이 친구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메라바. 우와, 좋다. 물어봤는데 요 옆에가 엄청 그거 구글에 유명한 터키 맛집이라고 합니다. 메라가 어 버퍼스 제작자 제딘 아메티 이 치킨넥 치킨넥 어 램넥 야르단 야르단 램이 야르단 예예예 오케이 굿 램넥 아 램넥 오케이 굿 땡큐 엔조이 요 미션 양목숲이라고 하네요. 이거 아까 식초 이걸 다 먹고 나서 이제 구글 여러분 구글 다 먹고 나서 밥이 후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 약간 어, 한국인으로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뭐 어쨌거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터키의 구글은 어떨지. 좀 달달한 삼겹살? 설탕 넣은 삼겹살 느낌? 오, 맛있다. 와, 이게 뭐지? 매번 한번 볼까? 여기 고기가 있는데 양고기겠죠? 여기 양고기가 이게 진짜 비주얼은 조금 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오, 양고기 여기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네요. 본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집에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있는 곳 외국인도 잘 먹는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 레몬까지 넣으니까 약간 레몬에 특유의 딱 톡톡 튀는 그런 맛까지. 너무 맛있어. 땡큐. 맛있게 먹으라고 번역해줬습니다. 너무 친절한데? 이렇게 배낭여행객한테 환대를 베푸는 이런 나라. 아, 자꾸 사람 침공하게 하지 마세요, 아저씨들. 쿠키빵 사랑이지. 근데 쫀득하다. 이게 콜바스 콜바스라고 하네요. 겔덴 콜바스. 장난 아니네. 이 식당 리뷰가 4600개 델랴 콜바스. 여기 콜바스 이게 전통으로 하는 곳이네. 이거를 밥이 없으면 빵으로라도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얘네 밥이니까 밥 말아 먹는 거네요. 터키식 국빵 들이네. 고향을 잊게 하는 맛이다.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와, 그러면 찰나의 테시큘라르. 그러면 찰나의 후식으로 드디어 아까 피로했을 법한 밥이 나왔습니다. 터키식 후식은 밥이라니. 다음부터 후식부터 달라야 하나? 제가 또 후식 먹을 배는 안 가놨죠. 밥 이거 이게 토마토 베이스랑
밥을 얹은 거라네요. 여기는 밥에 기름기 보이시죠? 약간 기름기가 있습니다. 괜찮은데? 아, 아까 수비랑 같이 이거 딱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말아갖고 그래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뭐 존맛 땡이니까 순식간에 밥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배고파서 끝냈다기보다는 그냥 그만큼 맛있어요. 자, 여기는 뭐지? 와, 우리 깊은 감동이 몰려오는데? 여기 음식을 먹으면 이제 차이를 이제 먹어봤으니까 이게 뭔가 이 마무리에 차이 없으면 조금 아쉬운 느낌? 커피인들에게 커피가 없으면 아쉽듯이 담배 피운 사람이 식후땡이 그립듯이 저도 여기에 차이가 점점 예, 점점 없어졌어는 안 돼.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토끼 사람사 됐어. 자, 사람을 살랑살랑 빌면서 이게 녹는 동안 분위기 있게 나 한 스푼 마셔주고, 아, 패스킬러. 이렇게 물티슈까지 딱 서비스로, 코스 메뉴로 딱 하나하나씩 주십니다. 패스킬러. 5,300원 나온 것 같다. 약 5,000원짜리 식사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아, 오케이. 와, 이런 5,000원짜리를 내가 먹으면서 이렇게 각진한 서비스까지 받으니까 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물은 공짜인가 봐.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아, 5,000원치 먹고 와서 이렇게 한 대만은, 와, 부끄럽네. 아, 다음에 6,000원치를 먹어야겠어.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내일 부르사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